네, 이게 XYZ 저 3D 프린트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FFM 3D 프린트라고 하는데 모터가 0.01m씩 좌우로 정확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점 형식을 선으로 만드는 저 형식으로 저그저 도형을 만드는 거죠. 그러면은 저이 모양을 저 컴퓨터에서 먼저 그려서 여기에 입력을 시켜 주는 거예요? 예, 그렇죠. 3D 그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3D 프린트에 맞게 그 축적을 조정을 해서 만드는 거죠. 여긴 지금 저 컴퓨터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? 모델링을 해서 3D 프린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한 다음에 SD 카드를 집어넣어서 적용을 하게 될 거죠. 저 컴퓨터를 연결해 놓으면 컴퓨터를 24시간 켜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저 상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SD 카드를 집어넣게 되어 저 아래 SD 카드가 있구나. 있습니다. 제가 노무시스 교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입니다. 제가 지금 여기서 맡은 역할은 농장 전반적인 관리하고 3D 모델링을 통해서 저 모델을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는 작업은 FFM 프린터 시스템으로 저 장성군을 모델링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장성군을 이제 뽑기 위해서는 그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.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5,000분의 1 수치 지정도와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DEM을 중첩을 하고,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, 2,500분의 1을 스케일, 저 정확도를 가진 저 수치 지형 표형들을 만들었습니다. 그것을, GIS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렌더링을 한 후에, 기본적인 3D 프린터로 뽑을 수 있는 저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뽑은 경우고요. 축척은 만 분의 1입니다. 정확도가 지금 0.01m의 제곱이기 때문에 1000분의 1 스케일을 모델링하는 데 신경을 썼고요. 지금 보고 있는 파트는 장성학술림과 백양사 파트 부분입니다. 국립공원이 여기서부터 여기 좀 넘어서까지 있는데요. 중심적으로는 장성학술림을 위주로 했고, 추후에는 위쪽하고 왼쪽에는 저 TM 좌표를 박을 거고요. 하고 우측하고 밑에는 도분초 좌표계를 박을 겁니다. 그래서 추후에 정확한 포인트를 어디에 찍을 수 있는지 할 거고요. 이거 한 목적은 장성학술림을 저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 구현을 한 겁니다. 최종적인 목표는 임소반도를 표현하고 특정 식물이나 동식물을 표현을 하며 지명과 하고 유명한 부분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도 같은 것을 위에 표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. 원예하는 친구들이 와서 3D 프린터를 배운다 하면은 어떤 친구들이 무엇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오면 배울 수 있을지. 요즘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원예 기술 같은 거, 화분이나 아니면 잘 자란 기자재를 대형으로 산출하기 전에, 특허 내기 전에 소형물로 만드는 저 도구를 완성시킬 때 샘플로 뽑을 수가 있으시고요.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실 수 있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품종 같은 경우를 잎 크기나 꽃잎 크기를 표본을 만들게 되면 2차원 측면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. 근데 그것을 3D 프린트로 모델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것도 컬러가 가능한가요? 지금 이 상태에서도? 칼라 레이저 3D 프린터가 있으면 구현이 가능한데 사진만큼은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파일로 가지고 계시고 크기나 각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3D 프린터로 구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